안녕하세요. 저는 스위스에 사는 태호입니다. 제가 이제 한달 동안 챌린저를 해볼 건데요. 어떤 걸할 거냐면, 운동을 해볼 거예요. 저는요, 한국 나이로 41? 79년생이고, 지금 아이가 생긴 이후로 2년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. 운동을 거의 안 하고, 그래서 이제부터 시간 여유가 생겨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운동은 집에서만 할 거예요.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,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, 스쿼트 100개, 턱걸이 100개를 채워볼 거예요. 그게 안될것 같다면 50개만 해볼게요. 그 이전엔 이제 수영을 자주 했어요. 수영 강사고, 그리고 스위스에서 수상 안전요원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많이 했는데, 운동을 거의 안 해서 몸이 많이 나태해졌어요. 지금 한달 동안 제 몸에 변화가 어떻게 생길 건지 저도 궁금하고요. 몸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볼게요. 한달 후에 몸 변화를 보여드리고요. 하루하루 제 몸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볼게요. 자, 그러면 제가 현재 몸이 어떤지 살짝 보여드릴게요. 많이 이제 보기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창피하고, 근데 저를 위해, 모두를 위해 꼭 뭔가를 해야 하는 이제 챌린저가 생긴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. 현재 몸매가 이래요. 가슴에 근육이 없고 처졌고, 어깨도 없어요. 그렇죠? 많이 내려왔어요. 그리고 이제 배를 보면 배가 아랫배가 살짝 이제 그렇죠? 살짝 나왔어요. 야식을 안 하는데 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. 등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등은 이래요. 보여요, 달? 이게 지금 제 현재 몸매예요.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제 챌린저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 좀 이따 봐요. 오늘 턱걸이를 해볼게요. 턱걸이 50개, 그리고 팔굽혀펴기 100개, 그리고 스쿼트 100개를 해볼게요. 그러면 보여드릴게요. 말씀 안 드렸는데 3분 할로 가요.
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12분 걸렸어요. 그러면 턱걸이 15회, 바구펴펴기 20회, 스쿼트 20회 갈게요. 이거 하는데 딱 16분 걸렸어요. 턱걸이가 이쁘게는 안 됐는데 턱걸이 50회 그리고 팔굽혀펴기 100회 그리고 스쿼트 100회를 해봤어요. 저는 79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41. 이거 보시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 아니면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같이 도전해봐요.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제가 30일 후 제 몸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아시겠죠? 바이바이.